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의사님,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가 2200대 후반 지수에서 대형 IT 쪽이 먼저 반등이 나왔고 뒤이어서 자동차 업종의 반등 이러한 국면을 통해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통해서 태양광 업종 강세, 그다음에 수주가 나타난 방산 쪽 강세까지 이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게임주 같은 경우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국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강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투자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가지고 가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 상위 종목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요소에서 외국인 기준으로 좀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나는 업종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뭐 게임과 관련된 위메이드 이런 군으로 함께 챙겨보는 것도 필요한 시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일단 공매도 상위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첫 반등이 나타나는 업종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이제 모바일 게임주가 모처럼 웃었는데 이제 투자 심리 좀 회복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바닥은 좀 잡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이성우 이사님께서도 뭐 모바일 게임 섹터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공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이겨낼 만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중국 판호 재개. 판호 재개라기보다는 3개월 연속 판호를 발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상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중국 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판호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판호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호 쪽도 물론 이슈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어찌 보면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컨텐츠 관련주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영상 컨텐츠가 먼저 인기를 끌게 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엔터 쪽에 또 긍정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SM이라는 종목들이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또 8월달은 아시겠지만 블랙핑크 같은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 현재 컴백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컨텐츠 그리고 이제 엔터 그리고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이 분위기가 확장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순환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가 그 게임스컴이라는 그 게임쇼에 참가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 뭐 게임을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테마가 좀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달에 게임 로봇 사업팀을 TF팀에서 사업팀으로 말 그대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강한 시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무인 로봇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로봇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뭐 게임즈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게 되었던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로봇주 강세를 보는 것처럼 모바일 게임도 그런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카카오 게임도 실적 잘 나오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작이라든지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 종목들 쪽으로 효과가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실적이 잘 나와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게 또 반대로 뭐 반대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개별적인 어떤 신작 그리고 뭐 실적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모멘텀이란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순환매란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바닥을 좀 잡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 추가 하락 제한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뭐 컴투스란지, 스코넥이란지, 펄아비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바닥은 잡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장담을 확신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인 반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이사님. 네, 지금 뭐 종목군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뭘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오늘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도 추려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BGF 리테일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소비 형태 같은 경우가 뭐 젊은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확장돼서 좀 이 중장년층까지 편의점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형태 같은 경우가 좀 다양한 구성 요소를 커버하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변동의 요소가 있었던 게 뭐 대형마트 의무유점 이러한 부분이 심리적으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결정되기는 한데 그 점은 뭐 변동성이 하나의 요인이겠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한 270억 원대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원대입니다.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상이 잘 나아진다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세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체크를 하고 가볼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가 18만 5천 원 구간입니다. 뭐 변동성을 수반해서 17만 8천 원에서 오늘 시가인 뭐 18만 7,500 원 이하까지 18만 5천 원, 즉 17만 8천 원에서 18만 5천 원 구간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종으로 BGF 리테일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매수가의 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1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쪽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동성화이택이라든지 한국화물이라든지 태광 같은 종목들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안 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 1승이란 기업은 그 FSRU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는 그 설비인데 즉 말 그대로 장비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 LNG가 액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LNG 그 수입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LNG 저장기지보다는 FSRU 쪽으로 지금 설비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LNG를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잠시 임시 황편이고 앞으로 신재생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LNG 저장기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FSRU 쪽으로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1승이란 기업이 좀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승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LNG RU라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기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LNG RU 그러니까 LNG를 기체화 시켜주는 설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FSRU에도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그 LNG RU 장비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액화된 LNG를 그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FSRU라든지 LNG 저장 기지를 거치지 않고 이 LNG RU라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은 배에서 바로 기체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35척의 FSRU 그 발주가 있었는데 33척을 우리나라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1승 같은 경우는 LNG RU 장비를 현재 현대중공업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 1승이란 기업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50원에서 3,7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4,3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SRU 장비 제조업체 1승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